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 3 아서세빌의 범죄 작가 김영미. 작곡가 이신우입니다. 장유정 선생님이 저 멘토셨는데요. 제가 첫 번째 여기 대본을 썼을 때좀 많이 펼쳐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일단 극장 규모가 막 중극장으로 커져 있었고, 캐릭터들을 제가 되게 많이 그러다 중극장을 썼다 보니까 되게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집중력 있게 좀 모아주시면서 소극장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니라는 말씀하셔서 네 명이 나온 소극장 작품으로 아예 완전 컨셉을 바꿨고요. 그리고 장르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가 저는 드라마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목에서 오는 느낌이 범죄라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 스릴러적인 느낌을 조금 잘 살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갖고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정적으로 엔딩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품이 조금 더 다채롭게 많이 디벨롭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과정 되게 좋았고요. 강의가 세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저는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산 강의가 있었는데 저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작가님이 워낙 좋은 원작을 잘 써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. 그래서 되게 원활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도 워낙 작가님이 처음부터 잘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까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너무 흥미로웠고요. 저는 사실 2013년부터 이걸 되게 쓰고 싶은 원작이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되게 많이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사실은 혼자 시도하기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기회가 돼서 용기를 갖고 이거를 조금 펼쳐보는 좋은 기회가 돼서요. 일단 너무 좋았고 완고를 해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도 지금도 막 생각나는 게 많은데 네, 그것도 앞으로 꾸준히 해보고 싶고요. 작곡가님이랑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아서 네, 앞으로도 계속 만나뵙고 싶어요. 현장에서 다른 작품들을 만날 때와는 좀 다르게 작가님의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더 열정적으로 뭔가 대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쓸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요. 공교롭게도 제가 처음에 뮤지컬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던 장유정 선생님이랑 김희성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저도 너무나 좋았고 저도 이제 뮤지컬의 꿈을 키웠었는데 여기 이제 글로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서세빌의 범죄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.